고려대 트루스 포럼 2차 대자보.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고려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폭행, 중국 정부의 홀대와 폰밥 등 많은 논란들로 떠들썩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대학교 연설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다.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의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 이 연설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람 중심, 위 근본 정신이 바로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마오쩌둥이 이끈 대장정은 중국의 공산혁명이었으며 그 연장선에 있던 제약진흥동과 문화대혁명은 무려 6,500만 명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어록직인 초봉서를 들고 있는 홍위병들. 이러한 중국의 공산혁명에 참여한 조선 청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인간관과 도덕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한국이 중국과 함께 근대사의 고난을 겪고 극복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김시왕조의 역사관입니다. 일부 독립투사들이 중국인민군과 항일투쟁을 함께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분단과 6.25 남침전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끔찍한 고난을 초래한 장본인이지 결코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중국과 함께 식민제국주의를 이겨냈다는 것 또한 북한 정권이 신격화하는 백두의 혁명 전통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 정통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정령 대한민국의 역사를 김일성 왕조의 혁명 역사로 대체할 속셈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을 어디까지 훼손할 작정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설마설마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그 위대한 혁명사와 함께했다는 한국 인물 중 작곡가 정유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정유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유성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10대에 중국으로 건너가 20대에 공산당원이 되어 중국인민군의 해방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입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에 들어가 조선인민군의 행진곡을 다수 작곡하기도 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은 그 정유성이 작곡한 마오쩌둥의 기치를 높이 휘날린다 는 인민해방행진곡을 부르며 남침하였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유성.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년기에 중국에 들어가 공산인민군과 함께 싸우고 북한 정권을 세운 김일성을 예로 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서로 꿈과 목표가 일맥상통한다는 중국 정부는 지금도 인류가 경악하는 인권유린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자뿐만 아니라 티베트, 위구르족 등의 소수민족에 대한 극악무도한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사망한 류사오보와 같은 체제 비판 작가들과 언론인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재판도 없이 구금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사령수나 종교인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여 이식하면서 스스로 장기기증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하는 일당 독재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동지 국가가 아닙니다. 색깔론이라고요? 오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언제 공산주의를 추구했냐고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상복지 포퓰리즘, 자유시장과 기업의 규제, 거짓 낭만주의 등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로 향하는 정책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구상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인랜드, 메인랜드가 말했듯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궁극적 목적을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할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투표로 인간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과 자살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체주의는 항상 다수의 결정이라는 피상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들어왔습니다. 나치당이 그랬고 볼셰비키가 그랬고 중국의 공산혁명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내부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전체 위 톱니바퀴로 탈바꿈시키고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표나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일 순 있어도 민주주의의 뿌리는 결코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과 같은 다수의 결정 이전에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 가치관 아래서의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하는 동안 우리의 자유를 틈타 들어온 진짜 적폐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이 산채로 적출당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섰던 여러분, 이제 정말 문재인 찍어서 죄송 하셔야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촛불혁명 위 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북한의 적화 위협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그리고 공산전체주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공산전체주의 앞에 상부구도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시겠습니까? 2017년 12월 22일 상부구구들의 또는 상부구구들의 는 청나라 시대의 황제나 대신을 만났을 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예법이다. 상부구구들을 행하는 방식은 괴위 명령을 듣고 무릎을 꿇는다. 일고둑, 재고둑, 상고둑 위 호령에 따라 양손을 땅에 댄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게 머리를 세 차례 조아리고 일어서라는 기위 호령에 따라 일어선다. 이 같은 행동을 세 차례 반복한다. 인조가 남한산성 전투에서 패한 후 한강의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상부구구드레를 행하여 항복식을 하였다. KU 트루스 포럼, 고려대학교 트루스 포럼. 문의 ku.truth.forum@gmail.com www.facebook.com/kutruthforum KU 트루스 포럼. 고려대학교 트루스 포럼은 북한 주민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의 모임입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독.